자, 오늘의 요약. 뱃살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장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한약재는 의인이나 산사, 인삼 등이 있다. 한방차, 율무차, 둥글레차, 진피차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네, 얼마 전 소개해드린 살 빠지는 한약 영상 보셨나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위 때문에 고민이시죠. 바로 뱃살. 복부 비만에 효과적인 다이어트 한약 및 약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뱃살은 콜레스테롤,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섭취 에너지량이 소비하는 에너지량보다 많아지고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면 점차 체내 지방이 축적이 되는데, 이때 이 지방들이 복부에 많이 축적이 되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복부의 지방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한 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가중시켜서 허리 디스크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부 비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부 지방을 없애주는 약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의인입니다. 의인은 율무에 성숙한 종자입니다. 수액대사를 촉진해서 붓기를 빼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공복 스트레스로 인한 시상하부의 기능을 억제해서 공복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생한방병 비만클리닉 처방에는 의인이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입니다. 산사는 산사나무의 열매로 주로 이제 육류, 고기를 섭취했을 때 소화기능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사는 다양한 항비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체중 감소, 혈중 지질 개선, 그리고 내장 지방 감소 효과를 보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입니다. 인삼은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 혈압 강화 등 매우 많은 효능들이 알려져 있죠.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건 아셨을까요? 인삼은 지방 흡수를 유도하는 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약침 제제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주사처럼 놓는 거죠. 산양산삼 약침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부분 비만에, 지방이 많은 부분에 이렇게 놔주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복부 비만에 활용하기 좋은 요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부 비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무리한 단식이나 식이 조절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근력 강화,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한방차를 꾸준히 마시면 더욱 건강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습니다. 부종과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율무차, 식욕을 억제하는 둥글레차,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진피차 등이 있습니다. 한방 다이어트는 환자의 체형, 체질, 건강 상태나 살이 찌는 원인들을 파악해서 개인 맞춤 한약을 처방하고 비만 특화 약침과 운동요법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체중 감량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한테 꼭 맞는 비만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